맞습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 소고기 야채 볶음밥, 그리고 황태국, 그리고 이거는 뭐 무생 계란 김치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머리가 엉망이네요. 계란을 해갖고 노른자를 터트려 가지고 이제 같이 비벼 먹으면 맛있지. 그래서 노른자랑 흰 이렇게 계란하고 했고, 자 요거는 어제요 그 뭐야 동굴 그 백백교 동굴 가는데 큰 후원을 해주신 자 올스타인 자아 맛있네요. 아, 햇볕, 뱀파이어 마냥? 그거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눈이, 다른 사람보다 좀 빛에 약해가지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근데 뭐난 거는 막, 벌레 많았고. 아, 머리를 잘못 잘랐어요? 아, 저런. 오늘 국도. 밥이 한두 그릇 양은 될것 같은데요? 이게. 저거 보여도 이렇게 보시면은 쌓였어요 밥이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양이 이렇게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맛은 약간 좀 짭조름 달다. 근데 매콤한 맛은 전혀 없고 고추장 같은 거안 넣어가지고 간장하고 굴소스하고 이제 소금 뭐 설탕 이렇게 해가지고 짭조름 달달 고소. 아무튼 날벌레들한테 많이 물렸나 봐요. 들어가면서. 맛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무생채, 방금 만든 무생채. 오. 맛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이제 ASMR 마이크를 이제 주문했습니다. 중고 나라에서 중고로. 중고로 개인이 이제 좀 저렴하게 몇만 원 저렴하게 파는 거. 조만간 이제 노토킹 ASMR 한번. 그거는 이제 라이브로는 안 하고 녹화해서. 또 반응 좋으면은 많이 올리고. 아니 좀 밀었죠. 그리고 또 뭐야 또 반응이 좋으면 또 이제 산에 이제 집이 산 바로 옆이니까 산에 가서 뭐 새소리도 녹음하고 ASMR로 자연의 소리. 거기 보면 또, 물 흐르는 소리도 날거 아니죠? 막 계곡 같은 거. 그런 것도 또 녹음하고. 바로 옆이라. 분창하는 거지 뭐. 끝난 거지 뭐 이제.
아, 맛있다. 이거는 좀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맛. 김치도. 그리고 뭐야, 제가 몰랐는데 그 백백교 동굴 제가 들어왔던 데 있잖아요. 거기가 어떤 이제 향토 학자님이 막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근데 물이 차가지고 더못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물 차기 전에는 그 안에 더 들어가면은 제단 같은 게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떡이나 뭐 과일 같은 거 놓고 막 제사 지내고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간부들이, 종교 단체 그 백백교의 간부들이 막 거기서 이제 그 제단 앞에서 신도들 막목 졸라서 막 살해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랬던 곳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이제 못 들어간 거지. 와, 맛있다. 나중에는 그럼 한번 장화를 한번 마련해서 한번 가볼까요? 국도 맛있고, 볶음밥도 맛있고. 근데 이제 그 재단은 좀 궁금하긴 하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쨌든 그 마이크 오면은 기존 먹방 꾸준히 하고요. 추가로. 일단은 뭐 과자 먹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ASMR은 노토킹은 그래서 이제 녹화해서 올리는 걸로.
아, 맛있다. 아, 빨리 먹었네, 오늘. 요리한 시간은 좀 걸렸는데. 맛있네요. 자, 마지막 한 숟갈. 접시에 담아가지고. 아, 맛있다. 아, 문어는 좀 빨리 먹었네요. 보통 그래도 한 20분 전후로 하던데. 제가 이제 제 플레이 타임 보니까. 오늘은 너무 빨리 먹었네. 자,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